남상스의 이유 있는 그림. 대체 그는 왜 미국 국기에 집착했을까? 나는 마음을 그리지 않는다. 표면을 그릴 뿐이다. 라는 말을 남긴 제스퍼 존스. 뉴욕 방문길에 마침 제스퍼 존스의 전시가 있어서 저희 직장 방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휘트니 미술관 제스퍼 존슨 전시장입니다. 제스퍼 존슨의 성조기가 2014년 뉴욕 소더비에 열린 경매에서 3,600만 달러에 낙찰됐죠. 슈퍼맨과 원더우먼을 떠올릴 것만 같은 레드, 블루, 화이트, 별과 줄로 장식된 성조기는 화가 제스퍼 존슨의 오브제이기도 합니다. 기존 풍경화 속에서 휘날리는 성조기가 아니라 제스퍼 존스의 오브제로서의 성조기는 이제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죠. 잭슨 팔락, 윌리엄 드쿠닝, 로버트 라우센버그. 1950년대 뉴욕의 화가들이 커다란 캔버스에 물감을 뿌리거나 오브제를 부착하고 있을 때 제스퍼 존스는 고고하게 성조기 그림에 매달렸죠. 그가 미국의 상징인 국기에 집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1930년 조지아주 오거스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존슨은 이미 3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5살 때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죠. 그러나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며 불안정한 소년기가 시작됐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다가 몇 년 동안 엄마와 살았다가 또 이모와 살며 전전했습니다. 제스퍼 존슨은 자랄 때 주변에 화가들이라고는 없었다. 미술도 없었다. 나는 미술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다. 단지 내가 있는 곳과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만 생각했다고 회고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하던 중 교수들이 뉴욕으로 가라고 추천해 3학기를 마치고 1949년 뉴욕으로 이주, 파슨스 디자인스쿨에서 잠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터졌고 1952년부터 1953년까지 일본의 센다이 주재 미군 부대에서 근무합니다. 1954년 뉴욕에 돌아온 후 5살 연상인 로버트 라우센버그를 만나며 그와 함께 테파니 쇼 윈도우를 장식하는 일을 하면서 작업을 했고 동성애 커플이 됩니다. 이들은 1961년 헤어질 때까지 서로에게 작품의 의견을 주는 동반자이기도 했죠. 그 시절 안무가인 머스 커닝햄과 작곡가 존 케이지 등의 뉴욕 예술인 동성 커플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습니다. 1954년작 깃발은 1958년 전설적인 아트 딜러 레오 카스텔리의 갤러리에서 열린 첫 개인전에서 소개됐고 뉴욕 현대미술관의 관장 알프레도 파는 그 모험이 애국 단체들의 공격을 받을까봐 우려하기도 했답니다. 친구인 건축가 필립 존스에게 사도록 설득했으며 존스는 1928년 바 관장의 은퇴를 기념해 로마에 기증했습니다. 같은 해 1923년 존스는 존 케이지와 현대미술재단의 전신인 현대퍼포밍아트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나는 그림이 세상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 난 이것이 화가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화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릴 따름이다. 제스퍼 존슨은 그동안 자신이 성조기를 그리는 이유에 대해 누구나 다 아는 이미지를 통해 주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해왔죠. 그러나 그의 이름을 살펴보죠. 제스퍼는 독립전쟁 영웅 성조기를 들었던 윌리엄 제스퍼 중사에서 따온 것입니다. 제스퍼 중사는 1776년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설리번 아일랜드 전투에서 영국 군대 포탄으로부터 성조기를 보호했던 인물이죠.
당시 주지사는 제스퍼의 용맹을 높이 사서 검을 수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제스퍼가 성조기를 구한 독립전쟁 영웅의 이름을 따왔으니 어릴 적부터 성조기에 대한 심상은 각별했겠죠. 게다가 제스퍼 존스는 한국전쟁 발발 후 1952년부터 53년까지 일본의 센다이에 주둔했습니다. 국가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파병된 이국당의 이방인 병사로서 성조기는 제스퍼 존스의 정체성이었겠죠. 막 일본에서 돌아온 제스퍼 존스는 잭슨 폴락과 윌리엄 데클링 등이 주도하는 추상표현주의에 대항하게 되죠. 마음의 상대를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미술에 저항하며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성조기, 타겟, 숫자, 지도를 캔버스에 올려놓았습니다. 일본의 미군 부대에 주도하는 이방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주는 성조기, 미국을 위해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하는 병사와 성조기. 이러한 깃발은 추상표현주의가 대세였던 미술계의 쇼킹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죠. 추상화의 성조기를 그린 깃발은 완전한 추상화도 국가의 상징으로서의 성조기도 아니었죠. 왁스 붓질로 제작된 성조기가 있는 상징과 매체의 혼합, 그려진 성조기인지 성조기 그림인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스퍼 존스는 둘 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처음 성조기가 캔버스에 등장했을 때 화단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시 풍미했던 추상표현주의 반기를 든 제스퍼 존스는 반애국자라는 비난도 받았죠. 그러나 마르셀 디상의 다다를 잇는 레디메이드 아티스트이자 팝아트의 선두주자인 네오 다다이스트로서의 제스퍼 존스는 현대미술의 독보적인 존재가 된 거죠. 제스퍼 존스는 회화를 사상이나 철학적인 것보다 표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풍경화 속의 성조기가 캔버스로 오면서 아주 고요해집니다. 누구나 다 아는 상징을 반복적으로 하는 제스퍼 존스의 작업 방식은 젠을 연상시킵니다. 존스는 무념 무상을 단지 표면의 아름다움을 찾아 나서는 화가였죠. 제스퍼 존스는 나파법을 썼는데 유화물감에 뜨거운 왁스를 믹스해 사용하는 나파법은 장기 보존을 위해 고대 미술에서 사용했던 기법을 차용한 것이죠. 여기에 신문사진과 헤드라인 등 시간이 담긴 파편을 잘라 붙였습니다.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표면에는 레이어가 생기고 독특한 미감이 형성됩니다. 제스퍼 존스는 아무 생각 없이 소재를 취하고 그렸다지만 그의 미학적 실험은 캔버스에 남아있고 그림에 대한 생각은 감상자의 몫이죠. 그러나 생면화가 마크 로스크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 수년간 작업했다 며 존슨의 깃발과 타겟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몇몇 비평가들은 자기 신화와 영양실조 생각의 과잉이라며 조롱했죠. 이후 제스퍼 존스는 깃발 그림을 40여점 그렸습니다. 깃발은 미국이 냉전, 민권운동, 베트남전으로 혼돈에 빠졌을 때 인형과 인종차별, 반전과 애국주의로 분단된 미국에 대한 희망과 환희, 비관과 절망이라는 상반된 태도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깃발, 숫자, 타겟, 기호 등을 탐구하면서 그 위에 회색의 레이어로 커버했고 이로써 전 이미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비평가는 개인적인 상실감, 슬픔, 상흔이 담겼다고 해석하기도 하죠. 화가가 되기 위해서 당신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좋은 화가가 되려는 그 욕망까지도 라는 말을 남겼는데 참 어렵네요. 대단한 자리에 오른 사람이 하는 말인 것 같긴 하지만 인생 뭐 있나요? 전세님 월세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포기하고 마음 편하게 삽시다.
올해 91세 화가 제스퍼 존스,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자유의 메달을 받았던 그는 미국의 국기처럼 펄럭이는 자유인이 아니었을까요?